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희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것은 2013년 5월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이후 3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평화 수호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 북핵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시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에서 연료로 쓰이는 가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상부에 있던 한 명은 바깥으로 튕겨나가 숨졌으며 지하에 있던 3명은 15m 아래에 고립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의 적절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민 김모 씨가 퀴어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퀴어축제를 법이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음란 행위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만약 있다고 해도 개인이 처벌받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9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기상청은 금년 5월 평균 기온은 18.6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고 한낮에 강한 일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5월 전국 평균 기온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기려 한 혐의로 서울시청 공무원 최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2개 업체에서 약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돼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